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 나라 부룬디에서 날아온 두 사람, 페리안과 신시아. 제주에서 특별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신성 화이팅! 두 사람이 제주에 온 사연 지금 만나볼까요? 멀리서 꿈을 가득 싣고 날아온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합니다. 그 꿈의 주인공은 바로 부룬디에서 온 페리안과 신시아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긴 여정이 피곤한 데다 조금 긴장한 것 같네요. 설레었어요. 어제부터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애 보니까 저희들이 한 일이 더 뜻있고 또 저희들이 잘 보살피면서 부룬디에게 최장수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어깨가 무거워요. 두 사람은 제주에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후원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주에서 약 2년가량 머물며 여러 기술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것 같네요. 테리안과 신시아 씨의 나라는 부룬디인데요. 중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지난 2018년 여성들을 위한 여자 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던 날, 마을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여성교육자였던 최정숙 선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잇는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거죠. 사실 부룬디의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거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일찌감치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시설과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여성들은 걱정 없이 편하게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리안과 신시아 씨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이번 제주 기술 연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는데요. 일주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해제하던 날, 두 사람은 잘 지냈을까요? 밖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보입니다. 아, 얘네들이 부룬디에서 이제 한국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제주로, 그리고 14일 동안 여기서 격리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성 판정 받고 예, 나오는 시간이에요. 커튼이네. 손으로 찬 거야. So I'm feel so good. I'm happy to be here today and to go to school at Jeju National University. 배워야 돼. 안녕하세요.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마호로. 안녕하세요. 아, 저기 무라꼬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라꼬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네 도와주는 최정숙 선생님과 후원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각오도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각오?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최정숙 여고 교육이 참 잘 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희들도 학교 설립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어요. 부룬디 학교 설립의 여정은 바로 이곳 신성학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성 여중고를 졸업한 이들이 은사였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된 거죠. 그 뜻깊은 곳에 테리안과 신시아 씨가 찾았습니다. 아, 이쪽으로? 이쪽. 네. 테리안. Nice to meet you. Welcome. 부룬디 최정숙 여고의 두 졸업생을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응원한다고. 네. 신성학원에서 시작된 소중한 꿈들이 먼 나라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인연이 참 특별하게 여겨지네요. 이 아름다운 만남이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학생들 만나면서 좀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제주도의 여정이 이 학생들의 인생에도 또 부룬디에게도 좋은 영향 끼치기를 바라봅니다. 이날은 신성학원이 112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이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환영이 이어집니다. 가방에 좀 자그마한 선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최정숙의 갈라 콘서트도 이어졌는데요. 무대에서 함께하는 두 사람, 어색한 듯 하면서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최정숙 선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신성 가족과 두 사람, 이 멋진 무대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이 학교 동생들과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요. 왜 다 뭐라 그래? 발음이 좀 이상한가? 신성 화이팅!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만남,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라봅니다. 부룬디에서 온 테리안과 신시아 씨,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사이 두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좋은 세상을 만나보니까 저희도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되고 싶어요.